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1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요. 드디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지난 상반기 저를 성원해 주시고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우리 시청자분 그리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부터는 2021년 하반기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송 내용은요. 이미 이제 상반기 끝 마무리부터 이어져 왔던 LED조 매매 그리고 LED아 매매로 여러분들을 좀 깜짝깜짝 놀래켜 줄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마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주변 시설 좀 잘 둘러보시고요. 특히 이제 저쪽 전남 지방 그쪽에 좀 남해안 쪽에요. 큰 피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힘내시라고.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요. 뉴스를 봤더니 이런 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발생했던 동학개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학개미가 있었고. 하여튼, 많은 계좌들이 발생을 했죠. 무려 한 4천만 개의 주식 계좌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식하시는 인구가 약 600만 명에서 이제는 1천만 명 시대가 드디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기나긴 좀 나름대로 특별히 움직임이 없이 좀 나름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새로운 또 단어가 하나, 예, 경제 단어, 경제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캥거루 투자족이라고 그래요. 캥거루. 캥거루 투자족이 뭐냐면요.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 임모 씨가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캥거루 투자족. 예. 대기업에 근무하는 대기업 임원 임모 씨가 아들한테 이제 주식을 하라고 아마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대요. 예, 지원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동아리, 예,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자, 여기서 문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공부, 대학 가려고 공부 안 하고 경제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차트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그러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야, 이거 대한민국 만세죠. 여러분,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주식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나요? 그게 있다라면 저는 정말 진짜 아주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아마 이제 대학생인지 뭐 모르겠어요. 뭐 주식을 좀 하겠다고 자기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를 졸라서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한테는 괜찮잖아요. 그죠? 5천만 원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세금은 안 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버지, 대기업 다니는 임모 씨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랬대요. 그 대신 약속을 하자. 매수할 때 아빠한테 허락받고 매도할 때 아빠한테 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그 아이 계좌를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사가.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에서 경제를 잘 알고 주식을 잘한다며. 그러면 5천을 줄 게 아니라 한 500을 넣어주고 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대기업의 임모 씨라고 하는 당신 말이야. 당신 뭐야? 당신 주식 고수야? 아니잖아요, 당신도. 그럼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는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겠지. 당신은 뭐 옵션도 있을 거고 뭐 나름대로 주주겠지. 그래서 살 때, 그러니까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팔 때를 허락을 받는다. 야, 이건 아니야, 이거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주고
팔 때 돼서 종목을 팔으라고 얘기해 준다는 얘기인지 그 기사를 보고서 저는 참 이게 또 어떤 이슈가 돼서 대한민국에 또 동학개미 사라져 서학개미 사라져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뭐 멈춰 있는 거죠. 그죠? 다 물려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또 캥거루 투자 조국이 생겨났다. 그래서 쟤네 아버지는 뭐 대기업 임원이라 5천만 원을 계좌를 터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500원커녕 5천원커녕 500이 아니라 50만 원도 나한테 지원해 줄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아버지 A 보따리 싸자 새벽에 집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기사는 안 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요. 참 어이도 없으면서 참 웃긴다라는 생각 또 한 번의 어떤 바람잡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약간 조정을 줬어요. 그죠? 그 조정 준 그 국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내일, 그죠? 특별히 7월 8일 날 어떤 특별한 뉴스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나는 외계인이다. 예. 자, 한번 방송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외계인이다. 예, 그래요. 나는 외계인이다. 아니, 나는 성소장이다. 나는, 예, 나는, 내가 외계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외계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 개인이 돼서는 안 돼. 대중과 함께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얘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타겟을 설정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자, 초코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화면 볼게요. 여기 에리디아 2042입니다. 에리디아 2042. 예, 제가 지금 쓰는 이 단어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 용어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는 아니고. 예, 그래요.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그죠? 자, 2042. 자, 이 방송을 사랑하시고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KMC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첫 방송입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합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실 때요.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왼쪽 상단인가요? 그죠? 부수타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부수타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가만히 보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요.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8,988K라고 써 있는 건요. 이게 890만 주 그 얘기죠. 거의 900만 주가량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이쪽에도요. 이쪽에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쪽에도요. 예, 윗꼬리를 단 장, 윗꼬리 달기 직전에는요. 예, 크나큰 예, 큰 장대 양봉이었겠죠. 그죠? 이 두 친구를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죠. 주식이라는 건요. 언제 하냐면요. 언제 하냐면 이렇게 팔딱팔딱 뛰기 전에 즉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포인트 매매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도 일봉으로 보실 때는 주가가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훅 올라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뭐라고 강의를 들었냐면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런 큰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래요. 자, 물 빼보고, 그 다음에 장부 괜찮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차트 안에, 이 캔들 안에 들어가 있는 포크, 그리고 헌터, 그리고 포인트가, 예, 세 개의 조합이 되는,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연장을 가지고 왔었죠. 셋이랑 이렇게 발생이 되면, 몇 시부터? 라고 해서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죠? 20분까지. 매매를 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셨다가 내일 파시면 됩니다.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에리디아나 그리고 에레디조 매매는요. 이날 매수 매도, 전날 매수 매도 이와 같이 매매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보세요. 별거 아니니까. 자, 고맙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이게 며칠이냐면요. 날짜랑 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예, 6월 30일 수요일은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칙칙폭포, 예,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던 중이었죠, 그죠? 오, 그래요. 제가 저 멀리 대전서 올라온다 그랬죠? 그러면 장중의 중간에 제가 이제 예, 문을 전방을 닫고 와야 되거든요. 예, 자, 어땠어요? 시가가, 그죠? 여러분들 보시죠? 시가가 0.95에 시작해서 0.54까지 내려갔다가 29.89, 즉 상한가가 갔었죠. 그리고 16.5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거래대금도 제가 이제 썼죠. 그죠? 거래대금. 예? 예. 10만이고, 100만, 그죠?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즉, 1000억입니다. 1000억. 예. 1000억.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 오늘, 이날 놀았던 판돈이 1000억.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1000억까지는 없겠죠. 그죠? 예.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볼 부분은요,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좀 멀리 좀 봅니다. 자, 멀리 좀 봅니다. 다시 한번요. 멀리 좀 보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이 회색 화살표와 이 선 라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크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쪽도 초크 포인트가 발생을 했고요. 엄청난 거리량이 있었죠. 그죠? 저 거리량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와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보다 많거나 같거나 적더라도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70%.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요 라인, 포인트 라인이 저기,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 날,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만히 보면 언제 매매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2020년 9월 달에 한번 여러분들 맛있게 해 잡수시고, 그리고 지난주 한번 해 잡수시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떤 한 종목군 내에서 한 종목에서 내가 사고 파는 거는, 예? 그렇죠? 예, 한 달에 두 번이 나올 수 있고, 6개월에 한 번 나올 수 있고, 1년에 한 번 나올 수 있고, 그건 뭐 이 친구들 마음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죠. 그들. 예, 그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사서 가만히 들고 있다가 목표가 오케이, 손절가 이게 아니고요. 예,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체크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쪽에 좀 보시면, 그리고 이쪽 보시면 쟤는 뭐냐면요.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여기 보면요. 여기도 0%죠. 그리고 바로 23.9일 갔다가 9.29에, 예, 9.29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6월 30일, 2021년 6월 30일 저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9월 16일과 그리고 지난주 6월 30일, 요때만 이 친구들은 딱 두 번 한 거죠. 아니죠. 두 번 한 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죠.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투자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자, 우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우선 보여드리는 이 위치는 6월 30일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캔들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포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헌터와 그리고 이거는 초크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죠. 0으로부터 얘가 7%, 얘가 14%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7% 중심을 찍은 거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헌터라고 그랬죠. 헌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냥꾼. 그래서 제가 막 저격수 막 이렇게 사진을 갖다, 이미지를 갖다 붙여놓고 설명을 하는 거죠. 보이시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예, 이게 좀 자연적으로 나온 건가요? 이건 양식이에요. 자연산이 아니고. 인위적인 양양양양 그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걸 소위 이제 이평선입니다. 제가 보는 이평선, 여러분들이 보는 이평선과는 다르죠. 그냥 직선으로 딱 갔다가 이 친구라고 그냥 바로 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야, 여기 이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지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땡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일어났던 이 캔들 정확하게 찍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고맙습니다. 땡큐. 여기와 여기를 좀 조사를 해보자. 이날 무슨 일이? 그렇죠? 밑에 거래량을 보면요. 예, 엄청난 큰 거래량이 무슨 축구 골대처럼 축구 골대. 자, 요게 이제 창이 이제 내려갈 겁니다. 개인들을 위한. 자, 이 축구 골대처럼, 그렇죠? 양쪽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모습. 예, 엄청난, 그죠? 아까 보셨듯이,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게, 물론 가격 대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개는요, 엄청난 천억대의, 예, 그 정도의 큰 거래량을 가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한 날 열심히 주가가 움직이고 사고 판다.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자, 고맙습니다. 우선은 좀 이 부분인데요. 그죠? 부스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2020년 9월 16일 여기도 물을 뺐더니 그렇죠? 여기서 똑같은 그림은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포크가 만나고 헌터가 만나고 그렇죠? 예, 이걸 포크라고 그랬죠. 포크, 포크. 그래서 전에 막 제가 연장 무기 갖고 온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헌터, 저기 헌터라고 그러고요. 얘는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포인트, 포인트.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땡큐. 자, 자, 진짜 봅시다. 자, 너 어때? 이리 와봐. 예, 최대 주주가 25.14%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성수당이. 너는 이게 20% 이하가 되면 안 돼. 그러면 10% 이상이든 5% 이상 주주든 임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최대 주주가 2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검정색, 즉 흑자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흑자, 아셨죠? 흑자이기면 이기만 하면 된다. 흑자, 흑자.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21%에 1764%, 땡큐. 뭐라고 그랬어? 얘가 150% 이하에 유보율이 뭐라고 그랬어? 100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야, 이 가진 게 이게 돈밖에 없는 좋은 회사죠, 그죠? 멋쟁이죠, 부스타가, 그죠? 멋쟁이죠, 그죠? 이런 종목들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좋은 회사, 우량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부가 깨끗해야 돼요. 근데 장부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주가가 가야죠. 주식이 날아가야 내가 수익이 나죠. 안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타겟을 제가 잡아드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느냐? 하나 더 보여야죠. 그죠? 저쪽에 이제 스냅 사셔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무제표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안정성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동비율, 부채비율. 아, 그래요. 지긋지긋하죠? 저도 힘들어요. 자, 400%가 넘네요. 여기 레이쇼, 비율이니까 퍼센트가 되겠죠. 뭐가? 유동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비율을 보면요. 차이가 많이 나죠. 고맙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얘가 많아야 됩니다. 얘가 많아야 됩니다. 부채 비율보다. 아셨죠? 아셨죠? 오케이.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요. 원래 스탠다드는 뭐라고? 200%.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뭐, 이 종목이 뭐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다 그렇겠죠. 대한민국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물론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부채 비율이 어우, 그죠? 예. 150% 이하의 유보율이 1000%라. 정말 너무너무 정직하고 우리나라 그 상장된 회사들은요. 정말 다 우량주고 너무 깨끗하고 정말 훌륭하고 앞으로 성장성, 수익성이 있는 회사들이 거의 상장되어 있는 게 2000개 종목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어우, 정말 뭉클뭉클해요. 자, 대한민국이요. 뭐 영원하라. 뭐 대한민국 만세.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했죠.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9,322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9,322원을 두 번을 한 번 더 해 보셔도 됩니다. 9,320원, 9,000원 더하기 9,000원, 18,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거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9,000원인데 9,000원이라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보시죠. 첫 번째는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그리고 이쪽은 저번 주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고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오케이. 어디부터 볼까요? 바로 부스타. LED죠. 2042 부스타 9월 16일. 자, 연도수는 작년이 되겠죠. 지금이 7월 7일이니까 9월 16일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수익률은 단 -1%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창이 이제 내려갑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들어갑니다. 이날.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밑에 날짜를 보면요. 9월 16일이라고 돼 있죠. 예, 처음에는 조용하죠, 그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쪽 부분 보이시죠? 예, 녹색 화살표가 발생합니다. 녹색, 이거는 바로 헌터에 걸린 겁니다. 헌터, 헌터에 걸린 겁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걸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날 왜 그래요? 그리고 이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알고 매수하냐고요? 그거는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델 TV에서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내일은 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은 일단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시죠. 내일은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그래요. 내일은 아무래도요 한번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예, 그런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멈춤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일단은 매수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과 이것과 다른 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가 0%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7%, 그리고 여기가 10%.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땅 시작하면 일단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매수, 그죠?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소위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거를 이제 시쳇말로, 아니 그 주식 시장의 시쳇말로 얘기하자면은 초단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괜찮아요. 초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오케이. 자, 매수를 한 겁니다. 잘 보세요. 매수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꽤 많이 갔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5R 밴드라고 그래요. 5R 밴드라고 하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5R 밴드가 뭐냐면 과열이다, 그 얘기예요. 파티가 한창일 때 이 화살표가 뜨니까,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연락에 사서 이때 딱 팔고 끝나는 겁니다. 거리량도 되게 많을 때. 이해가셨어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동학개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서학개미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또 자기 아버지 덕에 여러분들 주식하겠다고 계좌를 아버지가 터주는 여러분, 그 캥거루 투자종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정보를 많이 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딸 거라고 생각하세요? 웃기지 마. 자, 그러진 않아요. 등급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죠. 그죠? 고맙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펼쳐 놓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부스타인데, 미안해, 당신들. 자, 아직 안 끝났어. 지난주, 수요일 날 한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그죠? 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막 화를 내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침을 튀어가면서. 응? 예? 당신 부모가 당신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노력하고 당신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정부가 당신 인생 책임져 줄 것처럼 그냥 나태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캥거루 투자족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자, 여기
예, 그리고 여기 예,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요.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추죠. 그죠? 여기서 샀어요. 어, 또 떨어져.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예. 아이들 말로 연락장, 연락에 사면 되죠. 그죠? 그러고 나면요. 갑자기 여기 딱 멈추죠. 이거에 이게 이제 동적, 정적 이렇게 있는데요. 어, 동적 변동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적 변동성, VI 발동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한가 제한폭이 전에는 15%에서 지금은 30% 바뀌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예, 동적에서 정적으로. 그래서 10%가 올라가면요. 2분간 거래 정지 단위가 매매를 하겠죠. 그것도 좀 불공평하긴 한 건데, 그죠? 그 그들이 딱 멈춰놓고 더 갈지 안 갈지는 그들이 결정하겠죠. 근데 결정은 이미 이 시간대에 결정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미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정적을 발생을 시켜놓고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이날 이 시간대에 결정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땡큐. 땡 잡은 거죠,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풀리고 나서, 예, 정적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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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발생해서 우리는 막 신나게 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우, 멈춰서 또 빠지네, 또 샀지. 그랬더니 여기가 14%거든요. 다시 0%로부터 여기가 3%, 7%. 그렇지, VI 발동 정적 찍고, 땡큐, 알라뷰, 슝슝슝. 14%에 편하게 팔고, 거래량도 딱 이와 같이, 예.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떨어지겠죠.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면 다이버전스 그래가지고 뭐 하면 안 되라고 그런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표가 있더라.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그런 거 몰라. 어쨌든 나는 이 식대로만 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헌터라고 그러는 거야. 헌터.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포크라고 하는 거야. 이걸 포크, 얘를 헌터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 예, 얘를 그렇지. 초크 포인트. 헌터 포크 이 얘기야. 아, 이제 알았어.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예, 진짜 포크냐 아니냐. 아니, 진짜 초크 포인트냐 아니냐는 예, 그거는 TV 방송에서는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그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 조금 더 가 볼까? 그래. 그랬더니 드디어 이 자리에서 이런 화살표가 나오면 진짜 그만. 진짜 그만 이야기죠. 여기서 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았어? 그럼 이때 팔면 되겠죠. 아니요. 진작에 이때 팔았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요. 제 비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714. 그렇죠. 3714라고 얘기했죠. 그죠? 3714. 오케이. 이날. 그러니까, 무려 2020년 9월 16일 날. 응? 이 회사가 가만히 있다가 왜 이래? 왜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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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그냥 몇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9월 16일 날 헉!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 끝. 잡힌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이 전혀 없어.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거래량 올라갔다가 빠지죠. 이해가시죠? 얘는 파티가 한창인 거지.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는 말. 밑에 그림을 보면은, 아, 그 이야기구나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5R밴드라고 한다. 땡큐. 알라뷰 숑숑숑. 자, 고맙습니다. 자, 오케이. 지금 어디를 이야기했냐면, 여기 이야기인 거야, 여기. 아, 생각을 해봐요. 이날, 흥분하면 안 돼. 그리고 이날. 그리고 안 해. 거래량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매매하신다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사서 그냥 가만히 둬서 여기서 판다고?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돈을 따십니까? 아닙니다. 주식.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증권맨 출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 있잖아요. HTS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6월 30일 볼까? 6월 30일은 저번 주 수요일이지.
저때 우리한테 혼난 거야. 예, 우리는 이제 싹싹싹싹 싹 발라먹은 거야. 그래. 그런 표현을 쓸게. 자, 그러면, 자, 지난주 수요일 날 궁금해 죽겠네. 자, 궁금해요? 그래요. 자, 보자. 자, 오케이, 바리, 땡큐. 자, LED죠. 어, 그래요. 제 예명이에요. 제 별명이에요. LED죠. 2042. 예, 2042. 예, 77. 부스타 6월 30일. 예, 수요일 날. 예,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부스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자, 오케이. 자, 부스타 보시자고요. 가만히 있다가, 자, 여기 미리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밑에 거리랑 없죠? 그죠? 없다가 갑자기 큰 거리랑 들어오면서, 천억이란 돈이 들어오면서 오늘 판 돈이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나는 이 바닥에 사서 이날 상한가 가기 전에 한복 챙길 수 있느냐? 챙길 수 있어요. 있다고요. 알겠죠? 아까 장부 보셨죠?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 오케이. 자, 그래. 가보자. 자, 재밌지?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날 부스타, 이 친구들, 저는 세력 뭐 이런 얘기 안 할게. 난 그리고 몰라요. 저는 뭐 세력이 뭔지, 뭐 알고리즘이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빠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저기 보면 부스타, 예, 부스타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러니까 언제, 작년 9월 달에 한번 그 일을 펼치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렐렐레 그러고 그냥 아이고 고마워 복 받을게요 그러고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되죠. 아셨죠? 매수를 하신 겁니다. 땡큐,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제 선을 펼친 거죠. 새로운 또 다른 차트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0%로부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고 야가 10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시작할 때 바로 3% 위에서 출발한 거지. 그러고서 7% 통과한 이후에 10%에 딱 걸려버리네. 아유, 그렇지. 예. 고마워. 아유. 그리고 2분간 거래정지, 2분간. 예, 2분간 거래정지를 시킨다. 내 또 떨어지면 더 사게. 아우, 딱 걸렸어. 그러니까 얘가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14%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얘가 회의가 끝난 거야. 여기서 너네들 회의했어. 이날 회의했어. 그리고 여기서 니네 회의했잖아. 결정했지.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 땡큐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양양양양양양양양 풍류캔들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따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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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두두. 그렇지. 오케이, 감사해. 예, 실질적으로 너네들 여기서부터 얘기가 됐잖아.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직전 날에 15시. 그러니까 여기는 깨진 거야. 너네들이 시스템 자체를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뭐 자동적으로 표시가 돼. 그걸 검색기라고 그러지, 그지? 예, 여러분들 HTS에 있어. 뭐라고? 검색기. 뭔 새끼? 검색기. 자, 그래요. 이름도 이상해져놨어. 검색기. 예. 자. 자, 여기 보면요. 가끔 여러분들 방송이나 휴대폰 문자 같은 거 보면은 뭐 급등주를 여러분들을 알려주시는 최고의 무슨 뭐 검색기 추출기 뭐 이렇게 하는데요. HTS에서 이렇게 조합해서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장난치지 마시고. 그래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자, 아, 고맙게 저번 주 수요일날 이렇게 발생했으면요.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것도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9시 30분이네요, 여기. 9시 30분. 어머, 세상에. 그죠? 9시, 예, 9시 30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돈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거리량이 얼마라고요? 천억. 이날, 얘네들 오늘 노는 판돈이 천억이에요. 어? 천억. 천억인데, 여러분 돈 얼마나 있어요? 500? 1000만 원? 아니, 천억 하는데 2000만 원? 안 껴줘, 얘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움직이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도로를 그려놓고 여기가 인도, 여기도 인도, 그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를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델타 바이러스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 나무 숲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얘네들이 가면 나도 가고 얘네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얘네들이 뛰면 나도 뛰고 얘네들이 파하고 박수 세번 짝짝짝 그리고 집으로 가면 나도 집으로 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LED죠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서 정적에 걸린 거예요. 지금도 신나서 키득키득키득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인상도 쓰지 않습니다. 눈만 뜨고
멍하니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예. 눈빛 하나 움직이잖아. 자,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요. 저쪽에 LED야라고 하는 거죠. LED야.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거리량이 왜 그럴까요? 이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나서 쭉 그렇죠. 이때 파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때 팔면 되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막말 그렇죠. 예. 막말로 얘기해서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집중 투자라고 하죠. 집중 투자라고 그러고 이제 혹자들은 뭐 몰빵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집중 투자. 그래서 이날 판돈 1,00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들어가. 그러니까 한 종목 이 하나 가지고도 전세비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금액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LED죠.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 거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겠죠. 고맙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펼쳐볼게요. 땡큐. 자, 뭐요? 여기. 뭐, 이거를.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 집중. 자, 이거 0, 이거 3, 얘가 7, 얘가 10. 오케이. 그래.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 이리 와. 바로 팍! 치고 가버리지, 그죠? 떨어져? 야. 떨어져? 이거, 5R밴드. 파티 한창이야. 접시 뺐어. 그렇지? 뺐다니까. 당신들 말이야, 어? 대한민국 2천여 개 종목을 움직이는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 말이야. 이게 불특정 다수가 어느 날, 무슨 1년 만에 갑자기 그것도 9시 반부터 준비 시작, 개인 투자자들이 불특정 다수가 기관과 외인과 개인이 갑자기 어느 날 2021년 6월 30일 9시 반에 준비 시작, 무슨 9시 뉴스에 나왔어? 그 전날 9시 뉴스, 뭐 29일 날 9시 뉴스에 나왔냐고. 자, 내일 6월 30일 수요일, 예, 오전 9시 30분에, 자, 풀스타 종목 주목하시고요. 그때 게임 시작합니다. 9시 뉴스에 나왔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외계인이다. 원래 저 타이틀은요, 내가 성소장이다. 이렇게 타이틀 줬었는데, PD님이 어쩌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꾼 게 나는 왜 개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 여기가 14%요. 우리한테는 14%만 있는 거예요. 14%만 사서 14%만 그냥 매도를 하세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미친 듯이 막 돈이 들어올 때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예, 그걸 뭐라 그래? 이 편한 세상. 그렇죠? 예, 이 편한 세상. 이게 무슨 매매? 예, 이 편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편한 세상은 저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요단강 건널 때가 이 편한 세상 아닌가요? 자, 어쨌든 여기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 표시를 왜 알았느냐? 왜 해냈느냐?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팔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 표시예요. 아셨죠?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날 얘네들은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가는 떨어지죠. 그죠? 이거를 LED조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도라 상자를 연다고 그랬죠? 이게 판도라 상자예요. 그들이 연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한번 열고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열었어요. 또 언젠간 열겠지. 열면 그냥 무조건 잡히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는 내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왜 개인이 돼야 된다? 일반 개인, 그저 동학개미라는 어떤 용어를 하나 지정해놓고 그쪽으로 쏠려가고 또 서학개미라고 하는 용어 만들어놔서 그쪽으로 쏠려다니고 무슨 캥거루, 무슨 투자족이라든지 무슨 이런 용어 자체 좀 그만 만드시고 그러다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뭐가 있었어요? 가상화폐. 그러고 막 나옵니다. 이제는. 너네들 피해. 그죠? 뭐, 대구에서 사건이 하나 나왔더만요. 어? 예? 무슨 뭐, 여성, 뭐, 땡, 이, 땡땡땡, 뭐, 여성이 이진? 뭐, 이래가지고.
수신행위잖아요. 그건 주식이 아니라. 수신행위가 뭔지 아세요? 수신이 뭐예요? 예금 받는 거예요. 예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은행, 저축은행. 근데 개인이 못 받는 거라고요. 내가 주식자라니까 나한테 돈 맡겨봐.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줄게. 그걸 믿고 돈을 맡기신 분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증권회사에다 갖다 줘요. 물론 증권회사에 갖다 준다고 다 수익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증권회사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너희도 전술대니까 너희들 돌려봐. 이게 증권회사다 하는 거지. 그게 합법이지만, 물론 수익 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데 알지 못하는 무슨 이상한 아줌마한테 돈을 무슨 100억대 갖다 주고서 그 참 정신 차리세요. 물론 그 피해 보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바람잡기들 마시고. 응?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상식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오케이, 땡큐. 굿.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 바로 부수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학개미 여러분, 동학개미 여러분, 그리고 캥거루 투자족의 아들들아, 그리고 그 애비는 잘 듣거라. 자, 초고 포인트, 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떠들었던 바로 성소장, 내가 성소장이니라.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자, 이 종목, 에리디아 2042 종목,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한번 또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쪽 상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니텍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니텍. 자, 2021년 6월 4일, 그리고 2021년 6월 29일 저번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갑시다. 자, 예입니다. 예.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똑같아요. 6월 30일 되겠네요. 소장님, 아까 6월 30일 했잖아요. 그럼 하루에 하나만 하겠냐? 하루에 하나만 하겠냐고. 한 두세 개는 해야지 뭐 일당이 떨어지지, 그지? 응? 응, 아까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익 나서 대충 뭐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아까 그 지점에서 만났으면 10%만 먹어도 2천만 원 들어, 1천만 원만 들어갔으면 100만 원이고 2천 들어갔으면 200인데 여기서 또 하자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00, 여기도 200, 그럼 하루에 400, 500인가요?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니텍이라는 거, 이 날입니다. 자, 보이시죠? 6월 3일 금요일 날 이런 짓을 했고요. 얘는요, 짧은 시간 안에, 그죠? 6월 달에 아주 난리 버거지를 친 친구겠죠? 이니텍. 잘 보세요, 관계자 여러분. 자, 두 번째 이니텍은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때는요, 예,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니텍 관계자 분들과 그리고 많은 부티크 여러분, 그리고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관사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차트를 만드는 차티스트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물 뺀 거죠. 그렇죠. 자, 물 빼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예, 이거를, 예, 그렇지. 초고 포인트. 그리고 여기, 여기는 안 왔는데 전날이 있었잖아.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저번에 그 불로 처리된 거 있잖아. 도끼. 그래, 고마워요. 자, 너네들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봅시다. 대주주 지분은 57%. 고마워, 감사해요. 예, 훌륭한 회사구나. 자, 두 번째 봅시다. 예, 영업이익이 그냥 흑자입니다. 그래, 성소장이 그러더라. 너는 그냥 다른 거 알 거 없어. 흑자면 돼. 예, 흑자면 돼. 라는 거죠, 그죠? 예, 뭐 하는 회사인지 알 거 없죠, 그죠? 예. 뭔 회사인지, 이게 뭐 만드는 회사고, 뭐 성장성, 수익성, 그럼 이미 주가 다 갔다. 자, 그러는 거 아니야. 사서 그냥 멍하니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주식은 굶어 죽는 거예요, 개인 투자 여러분. 나는 외계인이다.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바깥으로 나와라, 그 말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자, 또 세 번째 갑니다. 부채 비율이 27에 1092% 합격. 27에 1000%. 그러면 저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무제표 여기를 클릭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가자. 아,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야, 그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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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그죠? 400%가 넘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종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진 애들이 같은가? 주관사가 같은 애들이야? 자, 그러니까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오케이 발이, 땡큐 발이. 됐죠? 굿.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예, 5,965원입니다. 너 이름이 뭐니? 5,965원. 예, 그래요. 이게 더해봐요, 그냥. 5,900원 더해, 5,900원. 아, 그냥 대충 그래. 아, 6,000원이야? 그냥. 어, 6,200원, 12,000원? 이, 이,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가려도 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응, 그래. 자. 이걸 줄여봤어요, 그죠? 이걸 선 차트라고 그래요, 그죠? 선 차트. 오케이. 자, 아까 그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뜯어봅시다. 자, 너 이리 와! 6월 4일 금요일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이니텍. 6월 4일 금요일 이니텍을 한번 뜯어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가 결정합니다. 거리랑 이빠이, 거리랑 이빠이, 이빠이. 이런 용어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엄청, 엄청, 엄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우, 답답해. 자, 그래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야, 이리 와. 이니텍. 오케이. 딱 걸렸어. 6월 4일 금요일. 너네들이 한, 금요일 날 한 짓을 성수장은 알고 있다. 오케이. 오, 땡큐. 자, 봐봐. 얘는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발생을 하지. 그럼 안 해. 여기서 말이야, 이 안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뭐가? 에리디아가. 에리디아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단기 고점이라고 그러는 거야. 야, 안 해, 이거는. 미안해. 내가 얘기했잖아. 성수당이 3714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다니까. 14%야. 30%가 아니고. 근데 너무 웃기잖아. 어? 성상 사지 안 산다니까? 왜 안 사? 아니야. 너네들끼리 놀아. 이건 이미 끝난 거지, 파티가. 야, 너네들끼리 밀실에서 처먹고 무슨 뭐 나머지 찌꺼기 뼈다귀를 쭉쭉 빨으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안 된다고. 이니텍, 알았지? 그러니까 이날은 안 했다고. 안 한다고, 성상은. 그래서 이걸 선을 거봤어. 어, 그래. 어, 똑이지. 똑이야. 0, 3, 7, 10 찍고. 자, 웃긴다, 그지? 그러고서 바로 여기서, 아니,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서 만들어내지. 14% 위에서. 14% 위에서 만들어놓으면 안 돼. 안 한다니까.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확률이 너 50%인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응? 이거를, 어, 화투 용어로, 어? 화투 용어로 나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 어, 화투 용어를 얘기하는 거, 주식 용어 아니야. 나가리. 그래, 오케이, 바리. 땡큐. 어, 그래. 자, 그 다음 날짜 보자. 어, 다시. 아니, 얘는, 얘는, 너는, 너는, 어, 어, 틀렸어. 어, 뭐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예요, 그치? 예, 그래요. 저는 친근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쟤는 왜 말이 저래? 안 그래, 원래 그래, 나. 원래 나 그런 거면. 잠깐, 자, 그, 자, 자, 야, 야, 너, 자, 일단 29일 날 보자. 29일 날 확인하자. 자, 29일 날 봤더니, 이리 와봐. 이니텍 29일. 사냐, 안 사냐? 안 산다니까? 0, 3, 7, 10, 14인데, 야, 안 한다니까. 왜 그래, 너 여기서. 나는 이쯤에서, 나는 이쯤에서 거리랑과 동반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저도 안 한다, 그 말이요. 그럼 이제 중요하지, 이날은. 이날은 중요하지. 이날은 중요하지. 30일 날은 중요하지. 중요하지, 중요하지. 끝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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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주지. 오케이, 화면 보이지? 이날, 지난 수요일 날 얘네들 우리한테 혼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언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남은 시간
고운 밤 되시고요. 하여튼 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예.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내용 끝자락 부여잡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하반기 첫 방송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